수면 마취 위험한가요? 모발이 스킨라인 교정 마취 방법. 뉴헤어에서의 마취 방법을 질문을 주셨는데요. 올바른 프로토콜에 따른 마취는 충분히 안전한 시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수면 마취가 좋긴 하죠. 이제 과하게 산물이고. 그러면 이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일단 수술 시간이 짧아야 돼요. 근데 모발이식은 꽤 오래 걸리고 특히 비젤 같은 경우에는 8시간, 9시간 또 걸리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의료는 굉장히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환자분들의 편의를 많이 봐드리죠. 그래서 이제 수면 마취, 내시경 같은 거 할 때도 우리나라 수면 마취로 내시경, 수면 내시경 많이 하잖아요. 모발 이식 수술도 수면 마취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면 마취를 하는 게 불편하시다면 당연히 국소 마취만으로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요. 모발 이식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소 마취가 기본이 돼요. 그렇게 심각한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마취 주사 잠깐 따끔한 거 참으시면은 수술하시는데 큰 지장은 없죠. 그래서 그게 일단 기본이 되고요. 저는 오히려 수면 마취 안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분 마취를 애용하고 있습니다. 환자의 협조가 필요 없는 경우는 이제 수면 마취를 하게 되죠. 이제 엎드려 있거나 누워 있거나 이런 자세가 많은 경우에는 수면 마취를 하기도 하고요. 그 모발이식 같은 경우에 자세 도움이 좀 필요한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수술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자세 이렇게 돌려서 뭐 턱을 들고 있던 수염 채취 같은 거 할 때 뭐 이런 경우는 환자분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면 마취하기가 조금 힘들죠. 국소 마취가 기본이고 수면 마취를 때에 따라 적용하기도 한다. 부분 마취는 환자분도 의식이 있고 본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도 알 수 있고 저는 즐겁게 얘기하면서 수술을 합니다. 모낭 보여주세요 하면 모낭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모낭 좀 요래요 보여드리기도 하고 중간중간에 거울로 본인이 체크하시는 분도 있고 너무너무 모발이식을 하고 싶은데 너무너무 통증에 민감하시고 너무너무 무섭다 하시는 분들은 수면 마취를 해볼 수도 있겠지만 저희 뉴헤어 같은 경우에는 절개식 수술 그러니까 채취 과정에서 얼굴을 기대서 좀 편히 계실 수 있는 경우에는 당연히 원하신다면 수면 마취도 진행하실 수 있고 국소 마취로도 진행하실 수 있지만 비절개법 때는 저희는 이제 앉아서 주로 채취를 하는데 앉아서 채취할 때는 이제 환자분 협조가 좀 필요하기 때문에 비절개법 때는 국소 마취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혜어 대구점 비절개 전문은 부분 마취로 하고 있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